동시에 미군의 최고 작전 책임자인 덤포드 합참 의장도 우리나라를 거쳐서 지금 중국을 방문 중인데 어제 북한과 맞붙어 있는 중국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중국과는 소통하는 모습을 취하면서 반대로 북한은 압박하는 거란 분석입니다. 권남 기자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덤포드 미국 합참 의장이 북중 접경 지역을 관할하는 중국 북부정군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투입되는 사령부로 미군 최고 지휘관의 방문은 지난 2007년 페이스 당시 합참의장 이후 10년 만입니다. 덤퍼드 합참의장은 중국군의 훈련과 전투력 시범을 참관하고 북부정부 사령관인 숭푸시안 사령관을 만나 군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군부의 대표적인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숭푸시안 사령관은 덤퍼드 합참의장에게 북핵 문제는 대화를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중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덤포드 합참의장이 북한 접경도시 단둥과 2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중국 부대를 전격 방문한 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중일 3국을 순방 중인 덤포드 합참의장은 앞서 베이징에서 팡펑우이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을 만나 양국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덤퍼드 합참의장은 회담 직후 양국이 협력과 소통 강화를 통해 군사적 오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